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장 김용호 위원장을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오늘은 교육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네, 어저께 새벽에 교육위원회가 끝났고요. 아, 오늘은 네, 그래요? 하루 쉽니다. 네. 아, 본래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은 제가 기억으로 작년 국감에 김건희하고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인가요? 학폭 있었던 사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걸 폭로하셔서 상당히 문제가 김건희 킬러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들으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영상에서 좀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 그랬어요? 퍼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당시 국회에서 국감에서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대통령 의전비서관이었죠. 당시에 이제 김승희 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을 저희가 이제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네. 처음에는 그 감사 착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네. 발표를 했다가 결국은 네. 제가 폭로 네. 하고 한 네. 7시간 만에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아, 학폭은 예민하죠, 아주.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된 함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냥 꼬리 자르기로 이 아. 사건을 무마시켰죠. 김건희 관계는 김승희하고 김건희 관계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언론이 그 추가 보도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이제 네.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학력 위조 의혹도 있었고요. 어. 또 의전비서관 시절에 이제 업체 선정 비리 문제도 취재가 되었고, 네.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제 아마 그 대학원이 그 행정대학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예. 행정대학원 시절에 김건희 여사랑 김승희 전그 비서관이 아마 처음 그때 만나서 친조 아. 관계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관계 등도 취재를 하려는데, 그게 사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별 보도가 안 아, 됐어요. 그래요. 행정대학원이 이제 특수대한 대학원들이 많죠. 그죠? 일반 그렇죠. 대학원보다도. 그게 이제 2년제가 아니라 뭐 주로 한 6개월과요. 예, 코스. 언론대학원이죠. 예, 언론대학원. 네. 아, 거기서 이제 사람들 뭐, 사람도 사귀고 뭐 그런 주로 이제 장소 아니야? 사교하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대학원뿐만 아니라 특수대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뭐 서울대도 다녔고, 그래서 굉장히 사교성이 뛰어난 분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웬만한 사람들 거기 잘안 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낚인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언론계라든가 이쪽에. 저도 얘기를 듣는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 화요일 날, 그, 교육위원회, 저, 국감에서, 결국 김건희 씨 국감이 된것 같은데, 이 설민 씨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위원장님께서 발부하셨던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설민신 교수는 현재 국립한경대 교수이기도 하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이라서 이야. 제가 지난해 교육위원회 간사할 때 예. 이미 증인으로 채택했던 분인데, 아, 그래요? 네, 그때 출석하기 바로 며칠 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전날 네네네. 갑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을 해서 지난 국정감사를 사실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국립대 총장도 그를 묵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말 국립한경대가 국립대인지 정말 네. 의심할 정도로 정말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교육위원장이 되고 예. 저는 이제 주로 그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3인방이 있거든요. 그 서민방. 3인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서민방이 누구죠? 설민신이하고. 설민신 교수 그리고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 네. 그리고 장윤금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네, 근데 이세 분들이 네. 특히 김지용 이사장도 지금 올해도 지금 증인 채택했는데 또 외국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세 네. 번다 회피를 했고요. 아. 네, 장윤금 총장은 항상 그 저희가 출석하라는 날은 안 나오고 이렇게 예. 압력 압박을 하면 종감 때 이렇게 나와서 조금 좀 성의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외국으로 또 출국을 하셨더라고요. 아, 종합감사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감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저 우리 설 교수 같은 경우는 예. 베트남으로 그 당시 출국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진실을 네. 밝힐 수 없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예. 좀 건강상 이유를 대면서 지난 화요일 날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건강상 이유를 이제 진단서가 아니라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예. 수업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다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사 소견서가 제출됐으니 네. 그 건강상 문제인데 왜 그것을 강요해야 되느냐라고 저희를 막 압박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예.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저 요구한 증인들이 의사 예. 소견서 있으면 앞으로 아무도 저 증인 채택을 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아니 자기들은 의사 소견서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증인 채택 못 하는 거죠. 그 논리라면. 아주 안 좋은 관례가 되네. 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희가 동행 명령장을 일단 발부를 했어요. 예. 조치를 해서 발부를 하고 그 설교수 자택 또 강의실 다 갔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회피하고 없어요. 어디 갔어요? 예, 외국 가서 베트남. 아니요, 출국은 안 한 것 같고요. 뭐 어디... 국내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네, 지금 아마 이제 이 방송도 듣고 있을지 몰라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죠. 그러니까, 그, 뭐, 국감에 부르셨기. 뭐, 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이 아니라 대필까, 어느 정도 대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저희가 알려진 거는 네. 논문을 대필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아마 그 설교수 부인과 김건희 여사의 친소관계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또 친해요? 또 그리고 그, 그 아마 부인은 국민대 경인대 교수였는데 부인은 네.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마 두 분이 알게 되면서 이게 이제 대필 쪽으로 갔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된 설교수 같은 경우는 학생들로부터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설교수, 그러니까 우리 그 한경대 총장도 증인 채택이 됐는데, 네. 한경대 총장이 아마 출석하는 날 제가 또 새로운 비위 문제를 제가 폭로할 거거든요. 아, 위원장님께서요? 네네네네. 그럼 그 설민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석사학인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대필해 줬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있는데. 아, 소논문 아티클? 논문이 설민식 교수가 쓴 논문을 거의 베낀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 유지 말고, 네. 여러분, 선호편 썼어요. 유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논문들이. 네.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와. 그게 소논문 몇 개를 써야 아마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각 대학마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석사, 박사 이런 논문을 표절 논문을 통해서 뭐 강사도 되고, 네, 뭐 네 교수도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채용까지 이거에 이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좀 범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네. 왜냐면 이제 채용으로 이어져서 경제적인 이익을 또 그렇죠. 받았으니까는요. 이거는 뭐 사실 범죄 얘기를 봐야죠. 네. 이 숙명여대 현 총장 문시현 총장도 출석했었죠, 현장에. 네, 근데 문시현 총장은 일단 참고인으로 네, 불렀죠. 네. 네. 근데 좀 뭐 기대했던 부분들이 지금 숙대에서 이분이 총장 취임한 지 한 8월에 했나요, 그죠? 9월에 했나요? 총장 네, 예. 좀 뭐 지금 숙명여대 동문회에서는 좀 스피디 있게 안 된다 그런 불만도 토로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숙명여대 대학교 동문들이 성명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에 굉장히 좀 실망했다라는 아마 취지 같은데 그 문시영 교수는 총장 선거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네. 그 내용을 이제 시사했는데 저희가 지난 국감 때 저도 직접 질의를 해보니 예.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래요. 말씀을 아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발언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 왜 사실상 그걸로 총장 되신 분인데 저희들이 그렇죠. 봤을 때 왜냐하면 그때 동문들로부터 95% 이상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네. 다만 저희가 조금 이제 감안해야 될 문제가 예. 굉장한 많은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뭐 장윤근 전 총장도 네. 사실 학자의 윤리로서 이 표절 논문을 네. 3년 동안
끌고 간다는 것이 상당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이게 뭐 첨단 과학도 아니고 금방 이 판정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것을 정말 궤변으로 3년을 끌고 갔는데 미션 예. 총장도 이 논문 사실 2, 3일만 시간 주면 바로 판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날도 이렇게 좀 얘기를 소극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예. 결국 대통령 부인이라는 그 권력, 특히 일반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뭐 실제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진정한 VIP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좀 심리적인 뭐 네. 위축 아니면 우리가 좀 밝혀내야겠지만 외부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도 듭니다. 저도 뭐. 하여튼 저희는 그 네. 문희정 교수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저희가 좀 이렇게 잘 보태서 제대로 좀 판정할 수 있도록 네.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예. 국민과 동문과 우리 민주당이 그런 외압을 잘 막아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박사학위 논문도 보고 제가 석사학위 논문도 봤거든요. 네,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은 네.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고 네, 네, 석사학위 네. 논문도 박사 논문은 국민대 박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고 또 국민대가 발표를 해서 김종희 사장은 예.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이사회 의결하지 않고 매입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30만 주나 그렇게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김종희 이사장도 그 김종희 이사장의 부친이 쌍룡그룹 김성원 회장이잖아요. 김성원 회장. 그 회장도 그 당시에 아마 그 쌍룡그룹에 네.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쌍룡그룹 횡령 사건을 그래도 기소하지 않고 무마한 것이 당시에 윤석열 주임 검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쌍룡그룹 김성원 회장은 큰 신세를 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박사 논문도 통과하고 뭐 거기서 겸임 교수도 국내에서 네. 지냈으니까. 예. 그런 어떤 커넥션이 작동되지 않았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종희 사장이 이런 부담감 때문에 계속 해외를 지금 도피 중인데 항상 국감 때문에 나가요. 근데 국민대가 굉장한 큰 사업적으로 아주 큰 이익을 보는지 네. 이분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주로 유럽을 갔다가 미국을 갔는데 편도 비행기표만 한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써요. 와. 아니 저 국민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도 엄청나게 지원받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아니 정말 그 이사장이 네. 그렇게 돈을 펑펑 쓸 정도면 모토를 지원해야 되는지 국민대를 사비로 그렇게 다니는 건지 학교 돈을 다니는 건지 네. 정말 그 도덕적 윤리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네. 제 임기가 저는 내년까지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는 대충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떤 예. 보관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근데 이 국회법이라는 것이 요즘 네. 국회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이 이제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 국회법을 항상 근거로 얘기하는데 네. 국회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선배 의원들이 네. 사실 국회법을 강력하게 적용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 측에다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네. 자료 제출을 미비하게 한다든지 뭐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요. 네. 그 고발 조치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만 네. 뭐 설민식 교수 같은 경우는 최대 3번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게 고발 조치가 누적이 되면 예. 저는 형사적인 처벌이 아마 생각보다 매우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한 예로 예. 최순실 사건 때 모 장관이 예. 위증죄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래서 이게 고발이 누적되고 그 누적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료 제출과 증인 불참 문제는 우리 국회 상임위 중에서 네. 가장 교육스럽게 강력하게 제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명령장은 뭐 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동행명령장 거부는 아마 최고 5년 이하의 예. 징역형일 겁니다. 그래요? 네. 거긴 과태료 같은 게 없어요. 그럼 근데 검찰에서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동행명령 그 자체로 수사할 것도 없죠. 동행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네.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럼 이제 고발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위원이. 아, 그렇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바로 그거는 기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검찰에서? 그렇죠. 근데 바로 기소되고, 네. 제가 사실 그 정순신 현 변호사,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아, 발탁됐다가 예. 아들 학폭 문제로 이제 낙마한 그 네. 정순신 변호사죠. 그 당시 제가 야당 간사 때도 사실 두 차례 고발을 네. 했는데, 벌금 1,000만 원 나왔거든요. 그 네. 정순신 변호사가 한동훈 그리고 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들이에요, 다.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때 벌금 1,000만 원 나오고, 근데 다만 이제 정순신 변호사는 나중에 국회 출석을 해서 네. 국회 출석을 해서 또그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그래서 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제 더 이상 그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이제 출석을 저희도 이제 요구하진 않았고 이제 잘 매듭을 지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그 증인들이 나와서 잘못한 점 인정하고 사과하면 국회는 뭐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국회 분위기가 약간 온종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국민 사과하고 잘못했다라면 약간 온종주의가 작동되는데, 예. 역대 선배들이 그 자료 미제출 또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너무 온종주의를 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온종주의는 전혀 용납하지 않고요. 예.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다 취해 나갈 자, 겁니다. 위원장님, 그럼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핵심 아닙니까? 표절 네. 문제에 대해서?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증인 채택은 안 하셨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은 아직 하진 않았고요. 예. 지금 그건 왜안 하신 거죠? 사실 이제 단계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예. 우리가 이제 그 주변 인물들의 증인 확보해서 직원을 네. 받아내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더 확실시 되면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네. 다만 이제 좀 하나, 우리 강경수 의원이라고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딸과 선생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라고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네. 네. 저쯤 이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또 네. 조국 대표, 어머니 또 출석하자 그래서 아니, 제가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우리 네. 저 위원장님이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이라든가 고발 조치 강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보나마나 좀 온정적이었다. 국회 갖고 있는 권한을 잘못 썼다라고 이제 판단하셨. 김건희도 예를 들면은 자기 논문 아니에요, 지금? 나와서 밝혀야 할거 아니에요. 지가 표절했는지 아닌지. 제가 김건희 여사 제가 전체 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 아니 본인이 지금 현재 교수도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도 아니고요. 예. 본인이 그걸 인정하고 철회해야죠. 네? 그렇지.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대통령실에 건의하고, 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본인이 해결해야만이 국민의힘이 그나마 좀 동력을 받는 거지, 이 사소한 이 논문 하나 갖고도 이렇게 네. 정말 고집을 피우고 국민들의 정말 눈높이에 맞지 않게 네. 하고 있으니 정말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맞습니다. 이 예. 논문 문제를 지금 집역에 물고 늘어지는 거는, 네. 이거는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탐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네. 네, 이거는 스스로 해결해야죠. 이게 전에 그 채콘과 둘이서 같이 갔을 때, 그 체코의 언론에서도 허위 경력, 허위 이력, 해외 언론에 이거는 뭐 무수히 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예, 이 나라 망신에다가. 대신 뭐.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교육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번 전체 국감은 김건희 국감으로 아예 딱 프레임워크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신 겁니까? 아니 뭐 응. TV를 틀어도 뭐 신문을 보도 인터넷에 보도 모든 게 김건희 여사 뭐 예. 정치 사회 경제 아. 네 주가까지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안돼 있는 게그안된 거를 찾고 싶어요 요새는요. 자. 교육계까지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회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네. 완전 폭발적이잖아요. 예. 국회가 어떻게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는 민의기관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경로하시면 예.
서로 같이 화를 내야 되고 정지를 뭐라 그럴까요? 그 정지란 표현이 아니라도 좀 국민들의 그 감정을 이해받아서 국회도 같이 격한 감정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 심정과 국회의 그 심정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국감이 지금 뜨겁게 지금 올라가는 이유고요. 지금 국정감사가 이제 정부의 국정을 국회가 감시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모든 이 국정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전방위로 관여하고 있고 국정농단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요새 이제 저도 지역구를 다녀보면 예전에는 제발 싸우지 말라고들 막 저한테 좀 약간 핀잔을 주셨는데 요새는 다니면 아 야당답게 제대로 싸워서 김건희 그래요. 여사 이런 의혹을 잘 들춰내라. 진짜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하다는 얘기도 듣고 돼. 야, 이 말, 이 그, 그 같은 평가를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술 먹으면 막 운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대통령조차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통제할 처지가 안 된다라고 하소연했다고 하잖아요. 글쎄 말이 그런 얘기가 뭐 비일비재하게 들립니다. 저희들 귀에도 참. 자, 그런데 그럼 국감이 끝나면 김건희 문제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상임위원장이시니까 얘기들 하셨을 것 같은데 김건희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우선은 이제 제도권에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다시 저희가 추진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뭐 여당의 사정도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지금 안 보이는 암투, 이런 어떤 대결 구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뭐, 예로, 지금 대통령, 지금 필리핀 출국할 때, 상남공항에 당대표가 안안 나오셨잖아요. 나갔지. 부산 가서 셀카 찍었어.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실 초청할 때도 독대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독대해달라는 것도 못 들어봤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저는요. 그것도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인데, 그죠? 다만, 지금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뭐 약간 외교적인 용어지만 군사적인 용어지만 공포의 균형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약간 이 대통령과 대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상대방에 대한 핵을 갖고 있다. 약점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 거의 핵이죠. 서로 버튼 하나면 서로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 공포의 균형이 지금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더좀 지켜봐야 된다. 그 다만 균형이 공포의 균형은 한쪽으로 흡수되진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니 한쪽으로 흡수되지 않고 한쪽이 자멸하든지 자멸하든지 이 관계가 유지되겠죠, 둘 그냥. 중에 하나 하여튼 누가 되든지 누가 이기든지 그럼 그렇게 게임이 끝난다 그런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위원장님. 아, 명태균. 네. 뭐예요? 이 사람 뭡니까? 정치 경험 많으시잖아요. 이거 단순 브로커 같지가 않아, 이거. 저는 명태균 씨를 전혀 모르지만 이분이 정치를 아는 분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의 균형이라고 했지만, 명태균 씨의 전략은 비대칭 전력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비대칭 전력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주로 미사일, 그리고 핵, 잠수함. 그러니까 이게 재래 무기로 상대할 수 없을 때 핵으로 제압하라는 건데, 저는 명태균 씨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면 이미 구속됐을 거라 봐요. 그렇겠죠. 네, 근데 핸드폰 하나 이제 압수수색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 나에게는 핸드폰 세 개가 더 있다. 근데 그걸 포렌식했다. 이 버리시까지. 포렌식이 공개되면 아마 이건 이제 핵폭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 끝난다. 나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이분은 정치할 줄 아는 분이야. 정치가 아니라 제대로 전쟁을 경험해본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강력하게 나가면 대통령실에서 분명한 강력한 조치, 그냥 방송도 다 고발하잖아요, 요새 글쎄 말임 기자들도. 잘못하면 근데 고발도 끝입니다. 처리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명태균 씨의 전략이 제대로 먹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인내심을 갖고 보는데 예. 이 수위가 명태균 씨의 수위가 더 강력해지고 아마 이번에 국정감사에 출석을 좀 안 하기로 했는데 출석했다면 구속수사 했을 거예요. 아. 벼랑끝 전선을 지금 명태균 씨가 쓰고 있다. 벼랑끝? 네네네. 그러네. 누가 이게 승부수를 이길 것 같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그 뭐 협박과 회유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달인이거든요. 아, 그렇지. 아, 이분도 뭐 검찰로서 그렇지. 여러 가지 피의자나 뭐 참고인들 협박해서 예. 진술 받아내고 했는데 예. 하여튼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뭐 평가를 할 수는 없으나 제가 지금까지 보여온 그분의 태도로 보면 만만치 않다. 아, 이거 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제대로 된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예.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예. 아마 지금 전전긍긍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전전긍긍 하는데, 명태균 씨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이분에 대해서 워낙 지금 실체를 모른다고 해도 이분이 예. 간단치 않은 분이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할 줄 아는 분이다. 이야. 그리고 저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지만 예. 야,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조직의 이론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글쎄 말입니다. 진영이나 저쪽 진영이든. 맞아요. 주로 대통령 선거는 공조직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명태균 씨는 완전히 사조직으로 이 사조직은 실제로 최근 선거에서 사조직이 가동되는 것은 다 불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다 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여론조사 뭐 30여 차례에서 제공하고 네. 또 그거의 대가를 김영선 의원 공천 대가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는 네. 다 불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공언하고 있는 네. 하야 발언이 바로 그런 자신감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 세대 핸드폰의 프렌식 그 자료가 과연 수백 건에서 몇만 건이 있을 거예요. 그 통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네, 그러면 이건 뭐 북한으로 따지면 방사포를 겸비한 핵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아, 거기다가 또 뭐 홍준표, 원희룡, 오세훈, 네. 나경원, 이준석까지 완전히 그냥 뭐 빌미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뭐 정당은 다 비슷비슷한데. 예. 우리 민주당 쪽이나 좀 진보 진영은 그 한 개인이 네. 개파에 딱 그 속해서 네. 개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봤어도 네. 이렇게 그 사조직인 사람이 여러 개파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네. 처음 봤어요. 야 보수가 잘못하면 경멸하겠어. 네? 네?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그 정말 이런 정당판에서 네.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하여튼 신기한 괴물 현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일찍이 이런 거 못 봤어요, 그죠, 우리? 예. 아,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원님도 정치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저 얘기만 좀 할까요? 의료 대란 문제, 의대 증원 문제 이 문제는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대 증원 문제도 너무 검찰식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의사협회도 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막 네. 소환하고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의대생들 휴학 네. 인정했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바로 그 교육부가 감사를 지금 나갔거든요. 예. 아이고. 이게 뭐 하루 만에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정말 감사는 네. 김건희 여사 논문 이렇게 지원시키는 거 감사해야 되거든요. 숙대랑 국민대.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네, 근데 그런 데는 눈 감고 있고요. 예. 그 의대생들 휴학 조치했다라는 서울대학교 의대는 감사를 나가고. 네. 굉장히 좀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가. 예. 이렇게 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걸 보고요. 예. 아무래도 우리 교육위원회도 너무 교육스럽게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교육부가 너무 터프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그 의대 증원 문제를 청문회를 해서 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했어요. 그 제안의 핵심은 네.
의대 배정 심사를 다시 재구성하자. 뭐, 우리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뭐, 교육부가 뭐 완전히 거절했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신입생, 9월 학기 에 대해서도 꽤 자신감 있게 학생들이 많이 다시 이제 그 등록할 것이다 했는데 거의 등록하지 않았거든요. 네, 3% 등록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 장관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위조가 말이죠. 아, 그거 당연히, 근데 이 정부는 책임을 안 짓잖아요. 다 의리로 가자 돼요, 의리. 네? 아니, 의대 학생들이 3% 지금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의대 지원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또 대통령실에서는 거절하고. 이렇게 자중질환, 진짜 지리멸렬 하는 난 이런 여당도 처음 봤지만 의대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책임이 대통령이 져야 될 책임이지만 아니면 이조 장관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감사 나가고, 그리고 뭐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축소하자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나. 뭐 내년에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하면 휴학을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거의 여기도 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원칙도 없는. 이거 뭐 사탕발림으로 학생들을 지금 다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정말 뭐 제가 시간만 많으면 이거 밤샘 토론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정말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어. 알겠습니다. 자, 25일까지인가요? 국감이, 그죠? 이제 얼마 안 네,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말 이렇게 좋은 언론, 우리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에서 이렇게 좀잘또 국감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국감에서 확실히 좀 성과를 저희가 내서 윤석열 정부의 그 지금 역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저희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라도 중단시키고 멈추게 하고 확실하게 심판할 부분은 확실히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또좀 국감 끝난 다음에 한번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